오심한 예수님을 위한 준비를 해야 돼. 그 준비의 첫째 조건은 독생녀를 찾아야 되고 독생녀를 탄생시켜야 하는 것이야. 그것이 한국의 역사가 돼. 한 민족을 선한 민족으로 길러 나오시면서 마지막엔 기독교 배경 가운데에서 독생녀를 찾으셔야 돼. 그것이 섭리야. 여기서 내가 밝히지만은 아버님은 독생자 틀림없어. 내가 독생녀라는 말을 성화 이후에 미국에서부터 시작을 했어. 기독교 목사들을 놓고 얘기했어. 맞는 말이라고 말해. 그래야만 된다고 말해. 부모는 남자 혼자서는 안 돼. 완벽한 독생녀를 만나야지 참 부모가 되는 거야.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은 진실을 알아야 돼. 그러면 진실을 밝혀야지 독생녀 참 어머니가 나타나야 돼.